같지 않아.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 엄청 많이 왔어요. 새해라 엄청 많이 왔습니다. 빰빠라밤 빰빠라밤. 새해라 다들 여기에서 날 재셨나 봅니다. 우리 새벽 때까지는 거의 별로 없었거든. 오늘 아침 다들 일찍 오셨어요. 여기에서 애들이랑 추억도 쌓고 고기도 잡아서 맛있는 거 빙어 튀김도 먹고 이렇게 많이도 오셨어요. 자, 저희도 이제 세팅을 하겠습니다. 텐트 안에 놨던 짐 얼지 말라고, 잡은 빙어도 다 얼지 말라고 안에다 넣어놨어요. 이게 은근히 실용성이 커. 사람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녁 때 되면 해 떠올 때쯤 되면 다 가버려요. 근데 이거 여기다 넣는다고 이게 안 얼어? 조금 녹긴 하네. 아직 조금 녹았어. 근데 계속 얼잖아. 우와. 핫도그님이 폭삭 늙었네요. 이렇게 얼었어 그대로. 물 깨끗하게 갈아줬죠? 물 얼마나 먹어? 떡만 먹어서 먹어요. 여기는 하루 되는 거니까 좀 오래 걸려요. 아시죠? 요리하는데 오래 걸려요. 바깥으로 더 많이 나와. 물 끄니까 이제 그만 떡국 할 겁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요리 안 합니다. 1월 1일만큼은 요리 안 하겠습니다. 얼음 위에 설치하는 텐트 따로 파냐고요? 유부 텐트라고 보통 따로 파는데, 웬만한 쉘터 텐트들은 다 칠 수 있어요. 돔 텐트는 좀 치면 바닥이 약간 얼어 붙을 수 있으니까 별로고, 방수포로 깔고 치면은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간판 위에서 치는 텐트가 큐브 텐트라고 팔아요. 아니면 저희까지 이제 저런 샤워 텐트에서 1인용으로 사셔도 될 거예요. 아, 이거 먹고 나서 낚시, 빙어 낚시 구데기 껴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잡아놓은 거 여기 뒤에 보이죠? 잡아놓은 것도 있어요. 빙어 좀 많이 잡아서 빙어 튀김도 하고, 저녁에 술안주로 빙어 뱅뱅도 또 보여드릴게요. 계란이 온 거 같은데? 슬래시. 아, 잘 안 섞여지는데, 얼어서 계란이. 이러기 있기 없기야. 계란. 이러기 있기 없기야. 여기다 덜을게요. 야, 여보야, 내 중간. 그래. 비슷하게 덜어. 맛있겠지? 지난번 건 큰 거는 프랑스 굴. 걔네들도 이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소대.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예요. 죽이면 되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떡국 많이 드시고 나이 많이 드세요. 후추 안 넣었지? 후추 넣었는데 아까 물을 더 넣었잖아. 좀 약해진 거야. 맛이 간간하게 그제 약해졌지. 어우, 너무 추워요. 그럼 이제 이거 다 정리한 다음에, 다 먹고 난 다음에 빙어 낚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을 잡자. 근데 빙어 낚시는 지금부터예요? 자, 일단 있는 거로 살살 보셔만 볼게요.
오늘 새벽에 14도까지 떨어질 예정이네요. 와, 내일은 15도까지 최저 기온 15도. 살짝 길질 오네. 아! 오, 두 마리. 이었다. 두 마리. 오. 좋다. 와, 이었다. 생생한 구더기니까. 여보, 이었다. 대박. 됐죠? 어. 자, 빨리. 물 들어왔을 때 닦아야 돼. 오케이. 왔다. 두 마리 있으나. 어, 또 왔어. 오, 빠르다. 또 왔어요. 어, 빠르다. 또. 왔어도 되잖아. 왔어. 좋았어. 또 왔어. 아. 왜 이러는 걸까요? 시간인지 모르고 뜨거운 물을 봤잖아. 또 왔네. 왔네. 와, 또 왔어. 맞지? 들었다 나. 또 왔어. 와쇼. 빙어가 와쇼. 아! 그리고 이쯤 침질 오면 땡겨. 빠른 물 줘. 또 왔어. 잠수부가 밑에서 겁나게 걸어주거든. 왔네요. 한 마리 왔어요. 네. 여긴 저수지 아니고 북한 강이에요. 여기는 빙어하고 왕빙어 있어요. 왕빙어. 자. 예. 왕빙어. 배스 말고 왕빙어. 왕빙어. 예, 대왕빙어 우리가 잡았어. 대왕빙어. 오! 여러분, 빙어 이제 여기다가 담을게요. 20마리. 11마리 정도 되나? 얼음 깨지는 소리 때문에 추운 것보다는 얼음 깨지는 소리가 무서워서 못 자겠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여기서는. 맛배기. 산다. 엄청 바삭바삭합니다. 짜잔, 여러분, 완성. 맛있는 빙어튀김. 빠밤. 자, 여러분들. 완성. 맛있겠죠? 맛있겠죠? 이쁘게 담아놨습니다. 여기다 이따가 덮어놓고. 간장짱. 간장 없어도 맛있더라, 고소하게. 나는 초고추장에다가 찍어 먹어야지. 이거 이따 술 먹방 할 때 먹으려고 미리 대표롭게요. 그리고 정정. 초고추장 얼었니? 이씨. 나도 알았죠. 그럼 맛있게 먹을게요. 빨리 먹고 싶다. 간장짱짱. 고소라. 맛있을 거야. 새우튀김 같아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 뭔가 새우튀김 맛 나, 진짜. 감사할게요. 네? 감사할게요.